새로다. 새로 새로토크. 새롭다 새로다 새로토크 MC 김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안산시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시민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직업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뭔가 느낌을 쫙 보아하니 예술을 사랑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미술 쪽 일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아, 어렵다. 혹시 그러면 힌트를 조금 주실 수 있으세요? 짱. 잠깐만요. 이거 사케 아닌가요? 사케를 들고 오신 걸 보니까 혹시 사케를 만드시는 일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와, 오늘 진짜 어렵다. 혹시 힌트를 하나만 더 주실 수 있으세요? 짱. 오! 잠시만요. 이거 그거죠? 그 뭐야, 일본의 그 전통놀이 이거 이름 뭐더라? 겐다마. 겐다마. 네.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일본 문화를 알려주시는 강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제가 또 이렇게 또 직업을 맞춰봤는데 제가 이렇게 직업을 맞추면 우리 선생님께서 벌칙을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요? 네. 그러면 바로 벌칙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벌칙은 너무너무 귀여운 외계인 선글라스. 편안하게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오! 너무 잘 어울리. 잘 어울린다고 하면 안 되지만 잘 어울리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카메라를 보시고 귀엽고 깜찍한 포즈 3개 정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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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토크. 자, 본격 토크에 앞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생산거리 협동조합에서 일본 문화 소개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키구치 케이코라고 합니다. 일본 분이신 거예요? 네. 저는 오히려 약간 프랑스 쪽에 프랑스도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이하이 스고이 데스네. 자, 그럼 우리 게이코님께서는 한국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네, 이제 27년이나 됐어요. 27년이요? 거의 제가 살아온 인생만큼 사셨는데 그러면 어쩌다가 한국에서 살게 되신 거예요? 네, 한국 사람이와 결혼해서 애주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사랑을 위해서. 아, 맞아요. 아지에서 또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되셨나요? 네, 맞아요. 안산에는 또 어떻게 살게 되신 거예요? 네, 남편이 직장 안산시예요. 남편분의 직장이 안산시다. 타지에서 보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조금 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었어 하는 것들도 있으셨어요? 처음에는 역시 언어. 네, 언어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혼자서 배우기 때문에 제가 아무 뭐 어디 학원 다녔다 그런 거 없거든요. 독학하시는구나. 네, 특히 한국 드라마 재밌잖아요. 드라마에서 거의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네. 처음 약간 발음이 못 따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 받고 있어요. 엄마 발음이 안 좋다고. 새로 토크. 우리 게이코님께서 일본 문화 소개 강사라고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문화생산거리 협동조합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대부분 학교에 수업을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거의 해요. 그래서 진짜 이런 문화들을 서로 교류하고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거라서 맞아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사쿠라 춤이 도대체 어떤 춤인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여줘요? 제가 아는 사쿠라는 아다시 사쿠란보 아이시테르 히니 이거밖에 모르거든요? 그거는 노래 아닐까요? 춤이에요? 사쿠란보 이런 느낌인데 혹시 사쿠라 춤은 어떤 춤인지? 아, 사쿠라 나는 거는 팀 이름이고요. 아. 그래서 일단 부채를 들고 뭐 여러 방향으로 보면서 같이 네. 대회도 나가서 상도 받았습니다. 사쿠라가 또 벚꽃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팀 이름 너무 예쁩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게이코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문화세상고리 협동조합이 어떤 곳인지도 궁금해요. 여섯 개 나라 강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거의 수업으로 다니고 네, 그 나라의 의상 그리고 그 나라의 놀이 네, 그런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진짜 실제적으로 있거나 실제적으로 하거나 그렇게 하면 완전히 그 뭘까요? 알고 있는데 라고 그 깨지고 완전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힘을 쓰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들이 있으세요? 학생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좋은 에너지를 받아요. 저희가 가면 일단 박수로 맞아주거든요. 등장할 때부터. 네, 그래서 제가 뭔가 연예인 같은 느낌으로 오늘도 선생님이 의상, 저도 일본 의상을 입고 수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보기만이라도 다른 나라 사람? 네, 뭐 안다면 일본 사람이다 복장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약간 기분도 업하고 좋은 힐을 학생들한테 받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좀 저렴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개코님께서는 상을 받으신 게 있다고 하셨는데 요 상이 어떤 상인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다문화 시민대상 부분으로 네, 제가 문화 부분으로 키워했다는 그 네, 대단한 상을 받았습니다. 우와, 그러면 문화 부분을 수상하신 거네요? 네. 새로 새로 토크. 자, 그럼 우리 게이코님께서 조합에서 근무하시는 안산 내에 이주, 결혼해서 이주한 여성으로 나와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혹시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시장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시장님께서 네, 저희를 그 채용하는 부분에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렇지만 잠복이 높아요.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 주시면 또 정보도 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계신 분들도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안산시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 외국인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바라시는 점이 있으실까요? 네, 여러 저희가 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재주를 우리 아이가 뭐 장학금 신청한다 뭐 그럴 때 그 필요한 서류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한 곳에 있는 거 아니라 뭐 동사무소도 가고 출국 사무실도 가고 네, 여러 곳에서 가서 얻고 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한 곳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간도 왜냐면 그것 때문에 일을 또 쉬고 뭐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말씀해 주셨던 얘기들이 새로 토크에서 나왔어요. 언제죠? 언제 나왔지? 이민청! 혹시 우리 이민청 안산에 유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가장 유력하죠. 모든 게 안산시 주민 외국인 주민센터도 전국에 최초고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거는 안산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시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민청 유치가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새로 토크. 어느덧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는데 기획군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제가 뭐 이렇게 인터뷰까지 받고 뭔가 쑥스러운데요. 그렇지만 약간 네, 안산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뭐 결혼 이주민 뭐 그런 이주민들이 또 좀 네,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 네, 안산시가 되면 더 좋다는 느낌이 더 들고 네, 새로운 뭔가 또 저도 또 문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게이코님의 미래 계획도 궁금해요. 네, 자 저도 좀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랑 학생들이랑 에너지가 제가 많이 받잖아요. 이 일을 계속해서 또 하고 싶고 네, 그리고 그 앞으로도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고 그러면 결혼 이주민 그리고 뭐 외국인 노동자분들한테도 힘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게이코님의 미래 계획까지 너무나 잘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 토크 여기서 마무리 해봐야 되는데 저희 가운데 카메라 보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